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장악했던 KBS. 이 과거에 양성동 사장이 KBS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난 뒤에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그 사내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많은 기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징계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불리는 이 적폐청산위구의 위원회에 이 강령이 문제가 된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서 불렀을 때안 가면 처벌받고 또 거기서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알려도 처벌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회사 안에 무슨 인민위원회 같은 걸 두었어. 그래서 이 후배가 선배를 불러가지고 과거에 이런 활동을 했지. 저런 성명서를 적었지. 이런 거 가지고 조사하고 징계를 의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게 KBS만 있었던 게 아니라 MBC, 그리고 연합, 뭐 이 YTN, 뭐 이런 공적인 방송사에 다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려 MBC는 19명 정도가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서슬이 벌었을 때 문재인 좌파 정권에 들었을 때 언론사 안에 어떤 행태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 진미위 규정,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 적폐청산위원회의 이 규정을 보면은, 자, 이게 직원들에게 아주 불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징계 규정이 있는데 따로 그런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불이익을 줬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자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의 이 추인을 받거나 이 조항에 대해서 또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공룡노조, KBS 안의 공룡노조가 양성동 사장에 대해서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 양성동 사장에 대해서 300만 원은 벌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20년, 21년 이렇게 1심, 2심 이어지는데, 자, 원래 이 건에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했다고 양성동 사장을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때 검찰은 양성동을 봐주려고 했는지 자 150만원 벌금 150만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하지 말고 정식으로 재판에 올려 회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동이 재판에 나가고 그래서 1심 2심에서 모두 원래 검사가 구형했던 150만원보다 더블 2배가 많은 300만원을 판결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재판 정식 재판을 붙였고 그래서 재판에서는 300만원 검사보다 2배가 많은 벌금형을 내려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양성동 사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이 처해졌습니다. 이거는 양성동의 개인적으로 이제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BC 등 다른 기관에 다 공의되어 있기 때문에 드디어 법원에 의해서 적폐청산기구에 대한 대심판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기구를 통해서 MBC는 이 정상화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 기자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내부 숙청이라고 할까. 이런 대대적인 탄압 운동이 내부에서 벌어졌으니까 거기서 왜곡 조작 방송하는 데 대해서 저항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를지 모르고 부를 때도 문자로 귀하는 뭐뭐뭐와 관련해서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렇게 딱 문자를 보냅니다. 거기 안 가면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담이 되고 공포감을 느꼈을까. 자, 그렇게 무소 불위로 말하자면은, 권력을 행사하던 양성동 체제, 또는 이 최승호 체제, 여기서 지금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언론사에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과거의 군사 정권에도 없었습니다. 언론사 안에 적폐청산위원회, 뭐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직원들을 탄압했던 것은 과거에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구를 만들었던 그 자체가 지금
위법이다 해서 양성동 사장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졌던 것입니다. 자, KBS의 많은 직원들이 오늘 오전 10시 한 반에 시작됐던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고 숨을 죽였습니다. 자, 이 역시 대법원에서도 옳은 판정을 해줬다. 그래서 이게 사필 규정이다. 자, 이제 그동안 방송인이 아니라 마치 이 홍위병처럼 완전히 안에 내부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압하고 억압했던 이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확정이 됐다. 자, 그렇다면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잡고 있는 이 김희철 사장이나 또 MBC는 박승재 사장 똑같은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희철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KBS의 이런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이 적폐청산기구에서 적폐청산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적폐청산위원으로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 K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간 기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시점은 앞에 그 훨씬 앞입니다. 과거 정권 때 그러니까 뉴스타파로 간 기자 두 명을 갑자기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 기구에서 아, 이 두 사람을 다시 채용해라 권고를 했다고 해서 채용한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 이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MC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무지막지하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뭐 채용 절차도 정확하게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집어넣고 또는 그 반대 세력들에 대한 보복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의혹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적폐청산기구에서 과거에 조사를 하면서 기자들이 불려가서 조사받는 거 보니까 자신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다 봤다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자,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과거에 성명서를 쓸 때 이 성명서를 초안을 써가지고 A가 B 기자한테 주고 B 기자가 C 기자한테 주가지고 이렇게 서명할 때 그런데 너가 이렇게 보냈지 이런 식으로 묻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이메일 사찰 의혹까지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정노조에서 이메일 사찰 의혹을 제기했지만 갑자기 이메일 사찰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을 나오기 전에 이들이 말하자면은 KBS의 이메일 용량을 더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하 이 사람들이 또 증거인멸을 하구나 그런 의심을 했는데 어쨌든 그 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포렌식을 해보니까 자, 이메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이 사찰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KBS 노동조합에서 이 건에 관해서 다시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BC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MBC는 그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메일을 몰래 사측에서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사내에서 반대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멀리 특파원과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했어. 빨리 소환해라 이래가지고 중도에 다 들어왔던 사람들이 MBC였습니다. KBS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파원 가게 되면은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고 또 거기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보복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억압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아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법원에서 철퇴를 이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양성동 300만 원. 자, 전과자가 됐고 금액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앞으로 KBS 안에서 이루어진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다시 묻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양성동을 포함해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그렇게 회사 내에서 준동을 하고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왜곡 조작 방송을 했던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자, 역사는 지금 다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